자, 이 강의는 S클래스 23강이다. 일단 거의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어. 일단 지나가고 있고 2주 뒤에 이제 뭐 이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제 개학한다고 하던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제 좀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진다는 그 거야. 알겠지? 졸라 오그라드는 말이어가지고 살짝 좀 발음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좀 역시 너희도 이제 뭐 살다 보면 알겠지만 역시 사람은 없어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 일단은 진짜 좀 혼자 하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너희들의 반응도 그립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 나름대로의 좀 깊은 생각들이 있긴 있었어. 근데 너희들은 어찌됐든 뭐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 뭐 힘들어 보여요, 뭐 선생님 빨리 뵙고 싶어요 이렇게 한 애들도 있겠지만 일단 빨리 만나가지고 그래도 현강의 맛이 있잖아. 그치? 현강만의 맛이 있고 선생님이 혼자 하다가 그냥 걔 드립하는 거는 거의 사이코 드라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혼자 사이코 드라마 찍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단 빨리 좀 빨리 복귀해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잘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물론 영어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는 선생님 잘 몰라. 그냥 인강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만 하는 것만의 어떤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20, 30명이 여기 앞에 앉아 있었을 때는 숙제 검사를 실질적으로 좀 꼼꼼히 못 했는데 실제로 니네들이 영상, 그 사진을 갖다가 딱 찍어주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좀 꼼꼼히 숙제를 볼 수 있으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더라고. 그런 점에서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도 너희들 숙제하는 거를 꼼꼼히 보고 피드백 해줘서 좋고, 자, 너희들은 또 어떻게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일단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듯이 시간은 가고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의 상황과 무관하게 시간은 가고 있고 수능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 상황을 잘 아시고 하루하루를 경시하는 사람. 경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되게 얕보고 얕잡아보고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경시하는 사람이 다음 날도 경시한다. 알겠지? 언젠간 그 사람은 일주일 뒤에 또 다른 하루를 또 경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습니까? 자, 일단 뭐 잔소리 집어치우고 오늘 23강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23강을 진행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금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이 문제가 있었어. 그치? 근데 문장 삽입은 뭐가 중요해? 거기에서 쓰이는 어떤 요소들이 쓰여졌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순서 배열은 역시나 순서 배열의 픽 요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었는가가 중요해. 그 다음에 일단 작문 같은 경우는 거의 논설문이야. 그래서 주제가 박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제를 찾아냈는지, 자, 그리고 그 주제를 따라서 연결을 잘 시켜왔는지, 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연필로 니네들이 했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꼭 한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해. 알겠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일단은 23강 단어부터 좀 체크 좀 해봐. 일단 너희들이 알아놔야 될 게 일단 deprive A of B 너무 중요하지. 그치? deprive A of B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wherever possible이 가능하면 언제나야. 이게 사실 whenever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여기선 좀 의역돼가지고 가능하면 언제나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뭐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단어들은 주의 깊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중요한 단어들인데 일단 특히 유념해서 좀 봐라 그런 얘기거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23강 1번 이제 들어가 볼 거야. 자, 일단 23강의 1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뭐가 있어? unfortunate, that. 자, 이러한 지시대명사 형광펜. 오케이. 자, 지시대명사를 하나 활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the large carnivores 어떤 뭐랄까 카니발이지. 카니발. 그치? 자, large carnivore 하면은 육식동물이야. 자, 요거. 아, 그러면 우리 뭘 추론할 수가 있을까? 여기 앞에 아, 육식동물이 나와야겠구나.
어떤 육식동물이나 큰 육식동물이 나와야 됐었구나 정도로 알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찾아내야 할지 한번 추론을 해보자. 자, 일단 해석을 해보자. 불행히도 그것은 절대 아니러나 누구에게? 큰 육식동물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뭘 추론할 수 있겠어? 일단 뭔진 몰라. 그게 지금 대명사 대시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런데 이 뭔지도 모르는 게 큰 육식동물들에게 발생을 안 한다. 그 얘기잖아. 그치?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큰 육식동물들에겐 발생을 안 해. 일어나지 않아. 자, 요거를 한번 찾아내 볼게. 자, 그럼 한번 쭉 가봅시다. Today's managers recognize a need. 자, 오늘날 동물원의 관리인들이 어떤 필요를 인지하고 있다. 근데 어떤 필요인지 이거 무슨 명사? 추상명사. 투부정사 수시. Provide a place for privacy. 뭘 위한 장소? 사적인 장소를 제공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거야. 뭘 위해서? For their charges. charge가 뭐니? 니네 여기서 charge 해석한 사람 거의 없을걸? 아마? charge를 뭐라고 해석했어? 실제로 여기에서는 뭐야? 책임이야. 근데 그들의 책임이라고. 그들의 책임을 위한 어떤 사적인 장소를 제공할 필요를 인정했다. 이 얘기야. 잠깐만. 잘 봐. 내가 지금 charge를 모르면, 보통 애들이 단어를 모르면 그 맥락을 놓치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를 몰라? 그러면 다음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면 돼. 자, 그럼 한번 가보자. Most species, 대부분의 종들은 need the opportunity, 자, 기회를 필요로 한다. 어떤 기회인지 추상명사네. To be free from the peering face. peer 있잖아. 자, 요 동사. 자, 요거 알아둔다. peer이 원래 명사로 쓰면은 동료거든? 동사로 쓰면은 응시하다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peering face니까. 그치. 이게 뭐야? 응시하고 있는 얼굴들로부터 자유로울 기회. 알겠지? 그러면은 응시하고 있는 얼굴들은 누굴까? 이거 누구야? 동물원이니까. 우리지. 그치? 우리가 지금 동물원에 어떤 동물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응시하고 있는 얼굴들로부터 자유로울 그런 기회를 필요로 한대. 잘 봐. 이제 맥락을 통해서 이게 뭔지 추론을 해낼 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지금 대부분의 종이 응시하고 있는 얼굴들로부터 자유로울 기회를 필요로 한대. 이 뭐랄까? 응시하고 있는 얼굴로부터의 자유로울 기회를 위해서 뭐겠어? 이게 바로 사적인 장소를 요구하는 거지. 이게 바로 사적인 장소와 비슷한 거잖아. 근데 이거가 누가 필요해? 이 사적인 장소를. 얘를 위해서 얘를 제공하는 거니까 얘가 필요하지. 얘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기회를 필요로 하는 애들은 얘잖아. 그러면 charge와 most species는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 맥락을 갖다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알겠지? 맥락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다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추론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종? 아, 그러면 얘가 동물원이니까 동물들이 되는 거네. 자, 그럼 됐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의 전두엽은 잘 핵심을 뽑고 있어야 돼. 자, 뭐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사적 장소가 필요하다. 그 얘기 맞아? 엄청 핵심 맞아? 엄청 핵심 맞지? 그치? 왜? 동물원의 동물들, 걔네들 사적 장소가 필요해. 저자의 요지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 need to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아, 일단 글의 요지는 바뀌었어. 일단 글의 요지가 뭐냐? 글의 요지는 동물들을 위한 사적인 장소의 필요성. 자, 됐지? 동물들을 위한 사적인 장소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알겠지? 자, 그 아래 뭐라고 나와? 그 아래도 역시나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 응시하고 있는 얼굴로부터 자유로운 기회가 필요하다. 이해돼? 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동물들이 사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The animals flight distance. Flight distance 니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즉을 준 거야.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꿈이란 신호를 주고 있는 거지. 어디까지? 대시까지. 이 flight distance가 도주 거리라고 선생님이 했지만 어쨌든 저자는 설명을 해줬으니까 얘를 잘 읽어봐야 돼.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거리. 그게 바로 flight distance래. 아, 사람들이 다가올 때 뭔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flight distance라고 하는데 그게 must be respected. 뭐 돼야 된다는 거야?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동물들을 위한 사적인 장소를 우리는 도주거리라고 했고 그 도주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받아야 함. 자, 굉장히 저자의 요지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1번 전까지 해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내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네. 자, 그 다음에 since animals spend much of their time foraging. 자, since 다음에 콤마까지. 자, since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거의 80%가 때문에야. 알겠지? 뭐뭐 때문에. 원래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모의고사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때문에야. 자, 그러면 가보자. 동물들이 그들의 많은 시간들을 먹이를 찾는 데 쏟기 때문에 wherever possible. 이게 하나의 수거라고 했다. 자, 뭐라고? 가능하면 언제나. 야, 이거 접속사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물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수거로서 wherever possible을 하나의 구로 만들어버려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나 음식이 숨겨져 있어. 음식이 아니라 먹이겠지? 먹이가 숨겨져 있어야만 해.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it is sought. 그것이 찾아지게 될 수 있도록. 자, 됐어? 음식은 숨겨져야 되고 뭔가 찾아지게 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 얘기야. 자, 됐지? 왜? 얘네들이 음식을 내내 찾기 때문에. 아, 그럼 아까 첫 번째 뭐였어? 첫 번째는 음식, 동물들을 위한 사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야? 얘가 지금 사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랑 살짝 달라졌잖아. 그치? 두 번째 뭐? 아, 좀 음식을, 뭔가 음식을 좀 숨겨놔야 된다. 뭔가 숨긴 음식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아, 그렇구나. 그래야만 얘네들이 동물들한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좋구나. 자, 그런 얘기지. 그치? 그 다음 가보자. It is unnatural. 자, it to 가져 진주어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자, unnatural. 자, 이건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야. 뭐가 자연스럽지 않냐?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거든. 자, 그래서 야생 동물들에게 unearned food. 자, unearned food라고 하면은 뭔가 earn 하면은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 근데 earn이니까 뭐야? earn이니까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는 음식이지. 그치? 자, 그래서 야생 동물들에게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이 얘기야.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아니, 음식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는 음식을 얘네 이 야생 동물들에게 제공하는 거 어렵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른 얘기로 하면 음식을 갖다가 좀, 아이, 음식이 아니지, 먹이지, 먹이. 숨긴 먹이를 찾도록. 그치? 자,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한테 이 동물들이 뭔가 노력해서 그 먹이를 갖다가 찾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 봐봐. 그것에 의해서 deprive A of B. 그치? 그것에게 얘에게서 얘를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누구야? 야생 동물이겠지. 그치? 야생 동물에게서 주된 야생에서의 활동을 갖다가 활동 중 하나를 빼앗아 버리는 거야. 야생에서 주된 활동은 뭔데? 사냥이잖아. 그치? 그 사냥을 갖다가 주된 활동인데 뺏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노력이 뭐 해야 된다? To replace that activity. 그 활동을 갖다가 복제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복제하다잖아. 그치? 그러면 그 활동이 어떤 활동?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야?
사냥하는 활동이지? 그치? 아, 그러면 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숨긴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뭐 하자? 복제하자 이거야. 복제하자. 얘가 좀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복제하자. 그런 노력을 기울이자 이 얘기야. 자, 그럼 한번 가봤어. 아, 오케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네. 그치? 아, 얘네들을 위해서 사적인 장소도 좀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먹이를 찾도록 그런 어떤 사냥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자. 그 얘기야. 아, 비록, 자, say 너무 생각하지 마. 콤마랑 콤마 사이에 나온 say는 가령이란 뜻이야. 외워야 돼. 아예 포켓용 단어장에 콤마, 콤마, say, say, 콤마, say, 콤마 이걸 써놔. 가령이란 뜻이야. 비록 가령, 우리가, 예, 봐봐. 원인데 선생님 was 아닙니까? 왜 worry죠? 자, 이거 뭐야? 가정법이다. 알겠지?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는 그렇게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가보자. 비록 우리가 introduce a live zebra. 자, 살아있는 얼룩말을 어디 안에다가 그 사자 우리에다가 집어 넣는다면 there would be no hunt. 사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 단순히 뭐만 이루어져? 짧은 추격적만 이런 짧은 추격만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아, 지금 봐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지브라를 갖다가 뭐 했어? 사자 우리에 넣었거든? 근데 사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짧은 추격만 일어났대.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이거 실질적으로 야, 이거 실질적으로 빨간색 맞아? 얘 지금 실제로 얼룩말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어떤 이 다음 맥락은 원래 뭐가 돼야 돼? 얘 다음에는 어떤 노력에 대한 게 나와야 돼.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브라를 넣는다고 치면 전혀 사냥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짧은 추격만 일어난다 이 얘기가. 얘랑 연결이 안 되잖아. 맞아? 아니 얘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얘랑 연결되려면 그 활동, 사냥을 복제하는 맥락이 나와야 되는데 지브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얘는 뭐게? 얘 예시거든? 이 예시가 얘가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 큰 뭐가? 이런 여기에서 선생님이 궁금했던 얘가 뭐야? 얘가 바로 이러한 뭔가 그 활동, 사냥을 갖다가 복제하는 거네. 얘가 사냥을 갖다가 복제하는 거. 그 사냥하는 어떤 활동 자체를 복제하는 거. 야, 그거 큰 육식 동물들한테는 절대로 발생 안 해. 그게 된 다음에 실제로 그게 왜 절대 발생이 안 되는지에 대한 예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이 문제는 예시로 푸는 거야. 근데 for example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많이 어려웠을 거야. 근데 실제로 얘 다음에 얘가 나오기에는 이 예시가 얘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는 원래 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환경을 어떤 복제하기 위한 노력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굉장히 그 환경을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안 좋다라는 뉘앙스로 가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또 가볼게. And this would be as 원급 비교 들어갔네. distasteful. 자, 이것은 distasteful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뭐만큼이나 그게 부자연스러운 것만큼이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은 뭐야? 요 그냥 살아있는 얼룩말을 갖다가 사자 우리에다가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겠지. 원래는 막 쫓아가가지고 힘들게 얻어가지고 먹이를 먹어야 그게 야생동물인데 그냥 뚝 던져놓으면은 이 상황 자체도 그 사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자, 됐습니까? 어쨌든 얘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4번 못돼. There is no means of replicating. 자, 수단 어떤 means 하면 수단과 방법이지. 자, 수단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떤 방법이 없어? Replicating the hunt. 사냥을 복제할 방법이 없대. 뭐? 그 큰 육식동물들을 위한. 이해됐어? 근데 그 육식동물도 어떤 육식동물들? 포획된. 그 포획된 큰 육식동물들을 위한 어떤 사냥을 복제할 수단이 없다. 그 얘기야. 자, 됐습니까? 자, 얘를 갖다가 복제하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는 야, 안 돼. 이거 안 돼. 그 얘기지.
자, 그렇게 해봤자 안 돼. 사냥도 안 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 글이야. 자, 됐습니까? 자, 일단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이 글은 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과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자. 그게 요지였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만 가면 안 돼. 한계 또한 드러냈어. 야, 그거 안 돼. 잘 안 돼. 그 한계를 얘기한 거고. 자, 이 지문을 푼다면 조금 어려웠겠지만 예시. 이 예시로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이 위에 예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걸로 가지고서 이걸 푸는 거야.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은 낮아. 알겠지? 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낮아. 알겠지? 자, 오케이. 자, 일단 뭐 주요 구문 한번 가볼까? 자,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언급을 했지만 부사절 접속사로서 since가 나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where, ever이 부사절, 원래는 부사절 접속사가 맞는데 이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야. 알겠지? 여기선 그냥 수거로서, 원래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쓰인 게 맞는데 근데 그냥 이게 사실 뭐 아까 해설집 막 보고 하니까 whenever 뭐 it is possible 뭐 이렇게 돼 있다고. whenever it is possible 가능할 때면 뭐 가능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줄여서 지금 얘로 됐다는 건데 이거 사실 조금 그래. 그치? 자,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자, 그래서 그때 먹이가 숨겨져야 된다. 역시 또 부사절 접속사. 그것이 찾아지도록 뭐뭐하도록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까? 자, 29강 1번은 자, 요 정도로 할게. 자, 봅시다. 자, 일단 23강 2번이야. 자, 일단 포트 오브 콜. 아마 이 단어를 몰랐을 거야. 이 단어가 뭐냐면 기항지야. 기항지. 기항지가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여기 크루즈 선박인 거잖아. 그 크루즈 여행을 해. 뭐 A에서 B까지 간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A에서 B로 그냥 한 방에 안 가잖아. 그냥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 사이사이에 있는 얘가 기항지라고 하는 거야. 기항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크루즈선이 중간중간에 들리는 정착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기항지. 자, 그 다음에 얼로트먼트 뭐 투 저스티스 투. 이게 뭐뭇을 제대로 다루다거든. 이게 왜 뭐뭇을 제대로 다루달까? 그냥 얘네한테 정의를 구현하다. 정의를 구현하는 게 뭐뭇을 제대로 다루다. 얘한테서 뭔가 정의로움을 행사하는 거면 제대로 다루는 거. 맞아? 잘 생각해봐. 맞아. 알겠지? 얘네에게 정의를 갖다가 행하는 거면 얘네를 제대로 다루는 거야. 알겠지? 정의롭게 다루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editerranean 알지? 그 다음에 in-depth sightseeing 있잖아. 이게 관광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있잖아. 너희들이 이 지문을 먼저 처음에 풀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봐. 그러니까 채점하기 전에 너희가 처음으로 이 지문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아마 거의 안 됐을걸? 이게 크루즈 선박 여행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을 거야. 그런데 맞췄어? 틀렸어? 틀렸다면 있잖아. 잘 봐. 지금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해결책을 주는 게 아마 너희들에게는 아마 동화줄처럼 좀 생명의 은인처럼 이렇게 보일 거야. 잘 봐. 자, 이 내용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봤어. 그냥 이거는 내용 설명은 선생님이 이 정도의 해설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떻게 푸는 방법을 먼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을 할게. 알겠지? 자, 일단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보자 이거야. 그래도 충분히 내용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지. 잘 봐. 얘를 정리했다 쳐. B로 갔겠지. 그리고 C로 갔을 거야. B에는 뭐가 있어? 예시가 있고 A에 뭐가 있어? This limited time allotment. 이게 뭐야? 지시 형용사잖아. 맞아? 자, 예시는 있잖아. 어려워. 얘의 예시가 얘냐를 찾기는 어렵다고. 왜? 잘 생각해봐. 과일, 그 귤이라는 거, 귤이란 단어를 가지고 내가 전혀 내가 그 추상적인 개념인 과일을 떠올려야 돼. 그게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니까 쉬운 예시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학문적인 내용이 왔을 때 예시를 통해서 추상적인 내용이 얘냐 그거를 판단하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아. 그러면
얘를 먼저 가야겠어? 얘를 먼저 가야겠어? 얘를 먼저 가야겠지. 왜? 지시 형용사로서 수식하는 명사는 앞에 있잖아.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스킬이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앞에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러면 이러한 제한된 시간 할당이라고 돼 있으면 얘 지금 6시간에서 12시간만 기양제 있는다는 얘기거든? 이거 제한된 시간 할당 맞아? 이 시간 사이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C로 가는 거야. 자, 됐지? 여기도 형광펜. 자, 벗이 나와. 문장 한 군데, 문장 중간에서 벗이 나오게 됐을 땐 상당히 중요해. 왜? 흐름을 역접시키면서 그 흐름을 갖다가 그 흐름에 역접된 내용이 바로 다음의 첫 문장으로 이어지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얘가 대도시를 방문할 때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가 뭔지 얘기를 안 하고 끝냈거든. 자, 여기 A를 갔다. 예시는 힘드니까 A를 갔더니 또 지시 형용사가 이렇게 있더라고. 이러한 잠재적인 불이익의 해결책은, 자, A 뭔데? 해결책 부분이지. 여긴 해결책이야. 여긴 해결책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긴 문제야. 문제가 뭔지 드러내지 않았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해결책으로 갈 수 있을까? 못 가. C, B, A. 됐습니까? 해석했니? 내 내용을 봤어? 아니지. 근데 누구 하나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그 논리 틀렸어요 라고 전화를 해봐. 이 논리가 틀렸다면 내가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닌데 내가 니네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니네가 그 수능 시험장에 엄청나게 압박적인 상황에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사실 내가 지금 되게 좋게 얘기한 거야.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70%에서 60%, 70%가 넘어. 이해돼? 그러면 내용 이해가 안 됐을 때, 당연히 내용 이해가 돼가지고 순서를 맞추면 그게 제일 베스트지. 그러나 내용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스킬적인 부분들을 학습해서 풀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지. 논리적인데. 오히려 내용 갖다가 짜맞추는 것보다 이게 훨씬 논리적이잖아. 이해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스킬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요 정도로 하고 일단 내용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내용을. 자, 크루즈십. 자, 일단 크루즈 배인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머물었어? At Port of Call. 기항지. 기항지에 머물렀어. 6시간에서 12시간을 머문대. 얼도우 문장은 있잖아.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얘가 이해 안 돼도 돼. 알겠지? 근데 내용을 학습하는 거니까 읽을게. 너가 수많은 여행 일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 수많은 여행 일정을 발견할 거다. 뭘 가진? Overnight portrait stays. 이게 하나의 명사야. 알겠지? 하룻밤을 묵는 이런 뜻이거든. 하룻밤을 묵는 많은 여행지를 알아차릴 거지만 실제로 기항지에서는 6시간에서 12시간만 머무를 수 있어. 이 얘기야. 자, 이걸 여기 정리해보면 뭐야? 기항지인데 여기에서는 6시간에서 12시간만 이 기항지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잡아낼게. 자, 이거 왜 빨간색으로 잡았을까?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아까 했었잖아. 문제다 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문제는 대부분 그래서 복습을 잘했다면 할 거야. 대부분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게 됐을 때 선생님 그 문제는 빨간색으로 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파란색으로 하잖아. 그걸 기반한 거야. 자, 됐습니까? 가볼게. 이런 제한된 할당은 어디에서? 그 기양제에서의 제한된 할당은 좋다 이거야. 어디에서? 작은 마을이나 다른 specialized ports of call, 어떤 전문화된 여행에 최적화된 그런 어떤 기저지에, 기항지에서는 좋다 이거야. 뭐와 같이 고대 역사 유적지라든지 혹은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는 좋다고.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발생이 돼. 뭐 했을 때? When visiting larger city, 대도시를 방문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자, 정리 좀 해보자. 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도시 방문 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
맞지? 자, 그러면 대도시 방문 시에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작은 마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어요. 왜? 아니 역사 유적지로 유명한 곳이면 그 역사 유적지만 갔다가 오면 되는 거니까 그 갔다가 오는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조트는 그냥 리조트에서 쉬면 되잖아. 6시간에서 12시간 그냥 리조트에서 쉬고 그냥 크루즈 여행 또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대도시는 문제래. 그 문제가 뭐냐? 자, 일단 얘 가져갈게. 이러한 제한된 할당이 문제인데, 자, 이런 표시를 주면 돼. 자, 흐름을 잘 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네. 그치? 자, 문제에 대한 예시 한번 가봅시다. A pet peeve of mine. Peeve of mine. Pet peeve가 아주 싫어하는 거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 중 마인 있잖아. 나의 것 중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싫어하는 것 중 제일 싫은 거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크루즈야. 어떤 크루즈냐면 로마를 가지고 있는 크루즈야. 뭐로써? As a day port of call. 로마를 갖다가 기항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크루즈니까 아 얘를 갖다가 이 중간의 기항지를 로마로 갖고 있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아니 왜 싫어하는지가 중요하지. 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 How can anyone, 어떤 누군가가 어떻게 do justice to가 뭐야? 뭐뭐를 제대로 다루다? 하루 만에 어떻게 로마를 제대로 다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로마가 얼마나 역사 유적지로서 중요한 곳인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루에 다 가? 특히 6시간에서 12시간에 어떻게 가? 그러면 문제가 뭐야? 문제가 로마를 어떻게 하루 만에 방문해. 자, 지금 얘가 물음표를 했지만 실제 표정은 이거야. 실체는 이거야. 알겠지? 여기다가 힘줄 하나 그려줘야 돼, 이거. 알겠지? 야, 그 유명한 역사 유적지의 로마를 어떻게 하루 만에 해? 그러니까 중간에 대도시가 끼게 됐을 때 문제라는 거야. 아, 이게 문제네. 그래서 여기 표시한 거야. 됐습니까? 자, 됐지? 자, again, how much of a problem this is depends. 자, 여기 is, depends. 지금 수동태가 아닌데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있지. 그럼 문장이 how much of부터 this까지가 아니지. 자, how much부터 is까지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is 뒤에 주격 보호는 어디 갔어요? 자, 이거 여기. 그치? 왜 이렇게 빠져나갔어? How가 much를 데려왔고 much가 problem, 얘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문제인지는 이런 식으로 주어야 이게 얼마나 많이 문제인지는 depends upon your expectation, 너의 기대에 달려있다. 너의 기대치에 달려있는 거다. 이 얘기야. 이 얘기 무슨 말이야? 내가 로마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어. 그러면 엄청난 실망을 하겠지. 엄청난 문제야. 근데 내가 로마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유적지만 보러 갔어. 그냥 기대를 별로 안 했어.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문제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해결책, 이 부분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뭔지 가봅시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자, this potential disadvantage. 자, 이런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is to select a cruise. 어떤 크루즈를 선택하면 돼. 어떤 크루즈인지 명사 뒤에 that, 관계 대명사. 자, 대도시에서 시작하고 대도시에서 끝나는 거, 아니면 대도시에서 시작하거나 대도시에서 끝나는 거나. 알겠지? 자, 이런 어떤 선박을 갖다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Mediterranean cruise, 어떤 지중해 크루즈의 형태다. 그 얘기 아니야. 이것이 지중해 선박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다. 이 얘기지. 자,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자,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대도시에서 대도시에 그냥 아예 처음과 끝. 대도시에서 시작해서 대도시로 끝나던가. end와 or를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 이게 지금 end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대도시에서 시작해서 대도시로 끝나던가, 아니면 대도시에서 시작을 해. 그리고 얘는 그냥 하나의 소도시라 하자. 아까 B라고 했으니까 그냥 B라고 할게. 자, B. 자, 대도시에서 시작을 해. 그리고 뭐 소도시로 끝내거나. 그치? 얘는 5월에 해당되는 거야. 자, 아니면 소도시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걸 대도시로 가거나.
됐습니까? 이런 경우를 택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게 왜 좋은데? 왜가 중요하잖아. 그치? 이게 도대체 왜 좋은 건데? 그 뒤에 나와. 자, you can then add days at either or both ends of your cruise. 자, 뭐래? 너가 그러면 1일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Either or both ends of your cruise. 자, 너의 크루즈 여행에 either은 뭐야? 둘 중에 하나니까. 얘지? 끝 중에 하나. 아니면 both는 뭐야?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간에 그 둘 다나 아니면 하나의 끝에다가 일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야. 며칠을 붙일 수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llow more time for in-depth sightseeing. 자, 어떤 심층 관광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관광지를 더 많이 돌아보는 거를 심층 관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어떤 심층 관광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알겠지? 자, 그 심층 관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일자를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자, 무슨 얘기야? 대도시가 있으면 내가 맨 처음에다가 해놓으면 얘가 만약에 3일날 출발한대. 그러면 내가 여기에 1일날 도착하면 되잖아. 그러면 1일, 2일, 3일을 갖다가 대도시를 여행할 수 있으니까 갖다 붙이면 일자를 갖다가 이틀을 더 붙이면 대도시를 더 많이 여행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끝나는 날이 선박이 도착하는 날이 만약에 10일이다 쳐. 그러면 내가 여행 일정을 10일날 도착하는 걸로 해서 12일까지 끝에다가 일자를 더 붙일 수 있잖아. 이렇게 끝에다가 대도시를 넣어버리면 일자를 붙일 수가 있다고. 근데 기항지에다가 놨어. 기항지에다가 놓으면 무조건 6시간에서 12시간은 무조건 스테이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자를 못 붙인다고. 크루즈는 떠나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지. 자,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됐습니까? 자, 일단 주제는 크루즈 여행 시 기항지를 선택하기 위한 팁에 대한, 그리고 지시형용사랑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푸는가. 선생님이 있잖아. 순서배열을 하도 틀려가지고 내가 진짜 어떻게든 맞추려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그 정말 많이 한 결과 이런 방법이 나온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생님만큼의 노력 없이 이런 거를 얻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실제로 공짜로 얻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귀한 거야. 선생님의 노력과 시간을 너희들한테 그냥 던져주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짐은 다 마찬가지야. 알겠지? 자, 일단 수능 출제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 됐지? 23강 2번은 여기까지 할게. 자, 일단 이제 마지막 3번, 4번을 하고 끝낼 거야. 장문이기 때문에 바로 한 방에 끝내버릴게. 자, hit a mild slump 하면 mild니까. 그치? 가벼운 거잖아. 그치? 야, 설마 졸고 있진 않겠지? 형주 이 새끼 왜 숙제 늦게 보내냐고 내가 문자 보내니까 수업 듣다가 잠깐 졸아가지고 늦게 보냈대. 아, 쌍놈 새끼. 선생님이 형주 졸지만 이랬을 때 이 새끼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 지금 몰래카메라 설치해 있나? 막 이렇게. 막 사각지대를 보면서. 아, 설마, 엄마랑 지금 통화하고 있나? 막 이지랄하고 있겠지. 그치? 나머지 마찬가지야. 어? 졸지 마. 알겠지? 절대 졸면 안 돼. 절대로. 알겠어?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유튜브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은 막 이 새끼들 밑에 보면은 좀 연관 동영상 해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동영상들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거 찍어내지 말고. 알겠지? 공부할 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알겠습니까? 자, 가보자. 자, 그래서 in a low 하면은 연달아. 야, confidence 있잖아. 이거 신뢰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많이 안 나와. 자신감으로는. 그러니까 신뢰로 알아두시고. Jump to the wrong conclusion. 잘못된 결론은 성급하게 짓다. 잘못된 결론 을이 아니라 결론 을이지. 을. 결론을 성급하게 짓다. Reinforcement 강화. Go on a winning streak. 연승 가도로 달리다래. 알겠지? 이게 지금 약간 스포츠가 있다 보니까 자 이런 좀 지문들이 이런 단어들이 조금 있다. 자 됐습니까? 가봅시다. 자 일단 장문이 더럽게 긴데. 자 일단 일반 장문 니네들 많이 고민 많이 하더라고. 일단 있잖아 일반 장문인데 어휘 일반 장문은 일단 주제 찾듯이 그냥 똑같이 찾으면 돼. 똑같이 그냥 주제에 입각해가지고 그냥 쭉 읽어. 핵심을 찾고. 알겠지?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습니까? 근데 니네 너무 글만 길어지면 너무 쪼라.
그 대신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골리앗. 니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지? 그치? 다윗은 키가 160이고 골리앗은 실제로 3m 50이었는데 그 큰 골리앗을 돌멩이 한 방 탁 던져가지고 이마에 꽂아가지고 쓰러뜨리잖아. 실제로 골리앗을 보면 그 3m 50짜리 골리앗을 보면 어떻겠어? 겁부터 확 먹겠지. 그러면 겁을 먹으면 골리앗한테 개뚜드겨 맞는 거지. 그러나 잘 골리앗의 3m 50의 그 무서운 위압, 그 위압적인 어떤 모습, 그거를 보고서 쫄지 않고 얘가 몸집이 큰 대신에 단점이 있을 거다라는 그 단점을 간파한 다음에 멀리서 돌멩이로 갖다가 던져가지고 이마에 꽂는 그 다윗의 지혜, 그게 여기에 필요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문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주제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너희들한테 주제야 이런 거를, 이런 주제를 막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쉬운 거야. 이해됐습니까? 가볼게. 가보자. 자, 오케이. 더즈. 자, 더즈 왜? 문답. 오케이. 형광펜. 자, 문답. 자, 문답이 있으면 일단 소재야. 이 부분 다 소재가 돼. Answer is yes. 오케이. 자, 이게 끝이야. 자, 그 다음 봐봐. In 1999, Chuck Daly. 자, 이거 뭔데? 뭔데? 형광펜. 뭔데? 빨리 얘기해. 예시지. 오케이? 문답, 예시위, 다. 주제는 끝났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알겠지? 자, 가봅시다. 자, does an NBA All-Star. 자, NBA All-Star 선수인데, All-Star 선수라면은 졸라 잘하는 선수다 생각하면 돼. Who is young? 졸라 어리고, 잘생기고, 부유하고, 굉장히 유명해. 그 올스타 선수가 need to be told. 들을 필요가 있을까? be told니까 내가 수동태 진짜 잘 알아. 그랬어. 수동태를 살려야 돼. 우리나라 말에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알겠지? 자, 뭐에 의해서? 그의 코치에 의해서. 그의 코치에 의해서 뭐를? 자, 이게 지금 이 told의 직접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온 거다. 알겠지? 자, 그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그의 코치에 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해돼? 아니 이미 잘생기고 부유하고 졸라 잘해. 이미 잘해. 근데 코치한테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이거야. 이게 뭐게? 이걸 딱 두 단어. 영상 잠깐 멈춰놓고 읽어본 다음에 진짜 두 단어 딱 생각해봐. 그리고 선생님 딱 맞춰보는 거야. 알겠지? 빨리 멈춰. 아 지금 안 멈췄잖아. 자 빨리 멈춰. 생각해. 두 단어. 이게 뭐지? 잘생기고 이러한 굉장히 잘난 올스타가 그가 잘하고 있다는 말, 그게 필요할까? 뭐에 관련된 얘긴가? 이게 뭐야? 자,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격려야. 알겠지? 선생님 어떻게 격려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격려 생각했으면 댓글 달아. 알겠지? 저요라고 댓글 달아. 아, 저요라고 하면 니네 아이디가 병신 같으니까 그냥 이름 하고서 격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댓글 달아. 알겠지? 아니면 이것까지 괜찮아. 인정. 괜찮지? 인정해주는 거. 얘에 대한 얘기. 근데 명백히 답은 뭐다? 그렇다. 뭐다? 졸라 중요해. 끝난 거야. 그리고 예시 들어가는 거야. 이만큼이 예시야. 됐어? 알겠습니까? 격려가 중요하다. 인정이 중요하다. 걔한테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끝난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제 빠르게 갈게. 자, 가보자. 자, 5형식 수동태. 구문하고 해석에만 집중해가지고 가면서 핵심들만 딱딱 집어낼게. 진짜 선생님이 독해할 때 어떻게 독해하는 거야? 그거를 보고 싶다면 지금 한번 봐봐. 선생님 진짜 독해하듯이 가볼게. 자, NBA 최고의 코치 중 하나로 여겨졌어. 그 척 델리는, 페니 하드웨이는, 이 새끼 누구야? 당연히 올스타 선수겠지. 달리의 선수였어. 올랜드 매직의. 근데 그 사람 누구야? One of the stars of league. 자, 리그의 최고 스타 중 하나야. 오케이. 소개뿐이야. Hardaway hit a mild slump. 아까 mild slump 뭐라 그랬어? 굉장히 뭐랄까 가벼운 슬럼프를 겪고 있었어. In his shooting. 자, 그가 슈팅을 쏠 때 뭔가 슬럼프를 겪고 있었어. The team lost three in a row. In a row 하면 연달아 3연패를 했네. Dali said a little to him. 자, 달리는 아까 코치였어. 달리는 그에게, 그러면은 하드웨이지. 그치? 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그래서 하드웨이는 뭐라고 결론 졌냐면 명사절 대절 들어간 거야. The coach had lost confidence in him. 그 안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구나. 코치가 나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자, 이거 뭐야? 실제로 말을 안 해버리니까 달리가 말을 안 했지. 그래서 하드웨이가 뭐라고 생각했어? 얘가 나한테 신뢰를 잃었네 라고 생각을 했어. 이해돼? 알겠지? 자, 오케이. 얘 반대야. 됐지? 그래서 빨간색을 한 거야. 자, 뭐다? 격려가 중요한데 실제로 격려는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도 반대로 추론하면 얘가 되는 거고, 맞지? 얘가 말을 해줬다면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자, in an interview with New York Times 인터뷰에서 Hardaway said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오케이, 명사절 that 어디까지? 거의 문장 끝까지. 자, 그가 아마도 자, 뭐 jump to wrong conclusion. 자, 이거 뭐였어? 잘못된 결론을 성급히 짓다 이런 뜻이지. 자, 뭐로부터? 자, 코치의 어떤 지시로부터 잘못된 어떤 결론을 성급히 지었다. 엥? 뭔 개소리지? 지금 얘 달리 있잖아. 아무 말 안 했거든? 지시를 내렸니? 오케이, 꺼지고 silence 정답. 됐습니까? B. 졸라 쉽다니까. 알겠지? 근데 왜 선생님 저는 안 보였을까요? 문제를 갖다가 차분차분히 안 읽어가니까. 맥락을 잊질 않으니까. 알겠어? 맥락을 한 문장 한 문장에 연결을 지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코치의 침묵이지. 그 침묵으로부터 뭔가 잘못, 성급한 결론을 지었다는 거야. I know we make. 자,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오케이, 명사절 대 들어갈게. 자, 그러면 아, 여기까지다. 접속사 있으니까. 자, I know we make all this money and everything. make 다음에 돈이 있으면 벌다야. 내가 돈이나 모든 것들을 번다는 걸 알고 있어. You wouldn't think of think some of us. 자, think라는 동사, 주어 동사. 자, 이렇게 명사절 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너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You wouldn't think. 너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 대부분이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할 거야. 왜?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아, 이미 최고의 선수인데 어떤 강화. 강화라는 건 뭐야? 격려랑 칭찬의 준말, 다른 말이야. 알겠지? 강화물, 얘를 잘하게 하는, 강화하게 하는 물. 알겠지? 격려나 칭찬을 필요한다고 생각 안 해, 너는. 그치? 하지만, 오케이, 역접형. You want to hear from. 자, 너의 코치로부터 뭐를? 전치사 플러스. 내가 얘기했지? 동사 뒤에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로서 명사절, 대절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지. 문법 문제에 나왔었잖아. 그렇지? 너의 코치로부터 야, 너 잘하고 있어. 심지어 지금 이런 순간조차도, 이런 순간이 왜 이런 수준이야? 얘 지금 슬럼프 겪고 있었잖아. 그렇지? 이런 수준에서조차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듣길 원한다는 거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자, 잠깐만. 그랬더니 달리, 뭐로써 알려진, 그 플레이어의 코치로서 알려진 달리가 해결했어,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사적이고 her to her talk with Hardaway. 자, Hardaway와 진심어린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냈잖아. 자, 문제를 해결했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부분. 그치? 야,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냥 해, 해. 얘 그냥 올스타 선수라서 선생님이 연결시킨 거야. 어찌됐든 얘를 연결시킨 거는 얘가 뭐? 코치로부터 격려를 받았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커넥팅을 시킨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진짜 진심 어린 대화를 했더니 문제가 풀렸네. 자, him, remind him. 자, remind는 IODO 이렇게 붙을 때 많거든. 이 명사절 대절은 어디까지? 지금 병렬이 졸라 들어가 있네. 이 told에 걸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네. 맞아? 자, 그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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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자, 됐습니까? 그는 그에게 그가 위대한 선수고, 그리고 그가 뭐하게 한다고, 그가 좀 to have fun. 잠깐만. 아씨, sorry. 자, 얘만 지워줘. 미안해. 자, 이 명사절 대 얘도 지워줘. 아, 진짜 선생님 미안. 자, 이 병렬 있잖아. 여기 remind에 걸린다. 왜냐면 지금 말이 잘 안 돼.
얘를 상기시키다가 아니라 그가 굉장한 선수라고 상기를 시켰고, 야 미안해 알겠지, 졸라 욕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아 좀 봐줘 알겠지. 자, 그가 위대한 선수라고 그에게 상기시켰고, 그에게 좀 have fun 즐기라고 말했고, invited to him, 자 그한테 뭘 지시했어? 아니 그를 방문했다는 거야. 좀 오라고 방문을 시켰어. 그리고 talk to him, 그에게 언제든지, 자 언제든지 그가 원하는 언제나 그에게 와서 좀 얘기를 해라 라고 했지. 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 Hardaway는 broke out of his slump, 슬럼프를 깨뜨렸지. 그리고 Magic은 went on a winning streak, 자 아까 go on winning streak 했지? 연승 가도를 달리다. 자 됐습니까? 자 슬럼프를 깼고 연승 가도를 달렸잖아. 뭐 하니까? 실제로 이런 진심 어린 대화나 접근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드웨이가 이제 나중에 얘기해. 하드웨이는 뭐라 얘기해? I'm not saying, 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야. 뭐를? 자 that was잖아. 그러면 얘가 주어야. 여기에 사실 that이 생략돼 있는데 that 하면 너무 구리잖아. saying that 이거 너무 구리니까 하나 날린 거야. 됐습니까? 그것이 주요 이유는, 주요 이유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것이 뭔데? 그게 뭐가, 뭐의 주요 이유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면은 관계부사 reason이니까 관계부사 why가 생략된 거다. 우리가 계속 그 이후로 지지 않았었던 주요 이유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졌다는 거야. 안 졌어. 근데 안 졌는데 그것은 그러면 안 지게 한 이유가 뭐가 되겠어? 하드웨이의 이러한 어떤 얘기겠지. 이러한 진심 어린 대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을.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게 주요 이유는 아니지만 but it definitely helped, 확실히 도움되긴 했다. 그러면서 뭐래? he let,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는 나에게 알게 했다. 뭐를? how important I was to team, 자 내가 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줬었다. 자 이 얘기지. 역시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굉장히 뭐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내용이 워낙 쉬우니까 따로 정리는 안 할게. 자, 됐어? 자, 그래서 일단 격려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고, 선생님이 찝어낸 건 예시 위 주제, 그치? 예시 위에 주제를 통해서 했고, 아, 여기 미안. 문답 하나만 써줘. 여기 문답, 예시 위 주제 옆에다가 문답. 그 다음에 수능 출제 가능성 제로야. 아예 안 나와. 이런 집은 안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제로 지문이고, 선생님 뭐 어휘는 했는데 제목은요? 제목은 그냥 뒤에 답보고 해. 알겠지? 선생님이 잠깐 까먹었거든.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일단 23강이 마무리가 됐잖아. 그러면 23강에 대한 숙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는 거야. 그러면 23강에 대한 첫 번째, 일단 뭐가 해야, 뭘 해야겠어? 복습 프린트를 해야 돼. 그치? 자 복습 프린트를 하시고, 자 니네 해오던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9강 했었잖아. 자 10강, 자 10강 풀어옵니다. 근데 선생님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와야 해. 반드시. 알겠지? 자 그래서 10강 풀어오고, 자 이게 아마 어휘일 거야. 근데 어휘인데 그거에 어떤 논리적 정답의 근거들을 다 연결시켜야 돼 무조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이니까 10강 풀고 복습 프린트 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 뭐가 있지? 뭐 없나? 뭐 단어 정리, 듣기, 단어 정리.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야 선생님이 언급 안 했다고 숙제 좀 안 하지 마. 그냥 기존에 니네가 해오던 것대로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풀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나간 거 복습 프린트까지. 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얼마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어. 자 좀만 참으시고, 자 현강에서 얼른 보는 날까지 자 열심히 하고 돌아옵시다. 자 안녕. 그리고 꼭 단어장 놓치지 마. 알겠지? 포켓용 단어 꼭 봐야 돼. 오케이? 안녕.